안녕하세요. 신연기자 서하준이라고 합니다. 김영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뮤지컬 배우 우금지입니다. 신의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우 현우입니다. 강지민 역할을 맡게 된 김기범입니다. 김세진 역할을 맡은 김지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지컬 카페인에서 강지민 역할 맡은 조성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단 두 명. 두 명이서 그걸 이끌어 가는데요. 굉장히 찰떡 같은 호흡으로 재밌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즐거운 상상 그리고 행복한 날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그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 정말 이 곳곳에 깨알 같은 재미가 담겨져 있고 오글거리기도 합니다. 좋은 기분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시고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재미있는 모습 그리고 또 약간의 바람기 다분한 그런 밝은 모습들도 있고요. 나중에 가서 사람이 푹 빠지게 되기도 하고 네, 멋진 남자입니다. 커피를 좋아하는 바리스타고 일중독자예요.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서툰 캐릭터예요. 그런 저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. 숨김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. 사랑은 희생이다. 너무 슬픈가? 사랑은 배려다. 사랑이라고 하면은 운명이다.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아직 제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. 뭐지?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뭐 네, 그때그때마다 물론 다르지만 이제 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사랑은 을이다. 드디어 왔습니다. 뮤지컬 카페. 정말 뜨거운 여름에 찾아갑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는 곳은 언제나 재밌으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정말 깨알 같은 재미와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뮤지컬이니까요. 사랑스러운 공연 보고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재밌게 즐겁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오셔서 기쁘고 행복한 느낌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